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끝난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실제 속마음이 어떤지, 지금의 정치인들, 정부, 그들의 속마음이 커밍아웃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국민을 걱정하는 듯 토론을 하는데 그 끝나는, 이거 뭐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나요? 카메라를 몰랐나 봅니다. 자, 1분 33초 부근을 보십시오. 야당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여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아요. 저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한 패거리, 한 덩어리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부리는 거죠. 가본 게 가재, 붕어. 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육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사육당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헤쳐먹고, 그들끼리 국회의원 다 헤쳐먹고, 본인들의, 네. 참,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발 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 더불어민주당과, 적어도 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찍지 말자. 그들을 찍을 바에 우리 손가락을 자르자. 네. 적어도 그 외에 어떤 누구를 찍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저래요.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이명박 박근혜 때가 지금보다 국민들은 훨씬 살기 좋았는데, 그때 국가 경제도 좋았는데 지금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집권당은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 저렇게 집값이 내리지 않는지. 네, 저런 생각이었으니까 안 내리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했어요. 진짜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쓰는 무슨 메스 같은, 진짜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정책은 정확했어요. 원래의 목적에.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걸 바탕으로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척하지만 그들은,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과제가 생긴 겁니다.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저 미래당인지 나발인지는 절대 찍지 않는 운동을 이제부터 해나갑시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적어도 저 인간들은 아닌 저 정당들, 저 대한민국을 좀먹은 두 정당들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좌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중도나 우파들은 할수 있겠죠. 해봅시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참 우울한 밤이네요. 다들 잘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